자, 채용 차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고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. 이게 제재 방법을,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는 이제 불평등한 정책, 차별 정책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이라고 하는 게 뭐 있으나 마나 거의 느낌이 없을 정도의 아주 경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ESG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그 회사의 그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법에 어긋나는 부도덕한 행위를 공개하면 벌금형을 처하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표 제도로 부정행위 한 기업들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. 실효성은 더 클 것 같습니다. 벌금 뭐 몇백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.